뉘앙스 의회가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왕시가 공정무역도시 의왕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5060 이풍당당 신중년학교의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의왕시에서 기념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의왕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우수 프로그램 부문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직접 주문과 서빙을 담당하는 기억마루 치매카페 운영과 치매 노인을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스안심콕 설치 지원사업 등이 특화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20년 9월 3차 의왕시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 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9월 22일 의왕시 의회가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과 4건의 의원 발의안, 한 건의 촉구안, 의왕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3건, 기타 2건 등 2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보다 1,308억 원 증액 편성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기성 등 불효불급한 예산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했습니다. 의왕시가 공정무역도시 의왕 선언식을 개최하고 공정무역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섰습니다. 9월 24일 시청소 회의실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김상돈 시장을 비롯해 공정무역마을 코디네이터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동참하고 앞서 나가는 공정무역도시 의왕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시에도 정착이 되고 공정무역으로 인해서 공정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왕시에 정착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한 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앞장서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왕시는 2021년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최종 목표로 공정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 세대를 위해서 진행됐던 미풍당당 신중년학교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9월 24일 시청 제1별관 평생학습관에서 5060 위풍당당 신중년학교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5060 위풍당당 신중년학교에서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한 인생설계학교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를 위한 원예 해설, 드론 조종 촬영, 목공과 우드 버닝, 정리의 달인 등 5개 과정 총 51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신중년학교에서 배운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만남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과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한 노인의 날을 기념해 의왕시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9월 25일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표창 수상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의왕시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기념식과 표창 수여식만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노인의 날 기념 표창에는 회행자와 장한 어버이, 전통 모범가정,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등 총 29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경기 지역 화폐 카드로 20만 원을 사용하면 3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경기도 한정판 지역 화폐 소비 지원금이 9월 18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비지원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1인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가 공공 와이파이 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갈미 한글공원과 내손체육공원, 버스정류장 등 81개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세 위치는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검색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정보통신과로 연락 바랍니다. 글로벌 도서관에서 하반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5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강좌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의왕시 글로벌 도서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 동안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실시합니다.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총 17개소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의왕시 방문 귀성객에게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즐거운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며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마스크 사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생활화하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